아, 개구쟁이고, 성실하고. 뭐 사인 하나씩 해줘? 사인 필요해? 오늘 만날 택배기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살 아들을 지키는 멋진 가장이다. 가장 먼저 아침을 여는 아내 진주 씨. 남편을 향한 사랑이 곳곳에서 느껴지는데. 옷도 챙겨주시고 아침까지 챙겨주시고 내 주의 여왕이신가요? 아침을 먹어야 좀 든든하기 때문에. 남편분은 어떤 사람인가요? 많이 좀 가정적이고요. 네, 일 끝나면은 항상 애기랑 와서 놀아주고 저 쉬라고 많이 하는 편이고 좀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네, 저를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. 1등 남편인가요? 1등 그런가요? 서로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터지는 부부. 카메라 앞이 영 어색한 모양이다. 평소에 이렇게 아내분이 다 이렇게 옷이랑 밥까지 이렇게 챙겨주세요? 네, 제가 왜냐면은 아침에 정신을 잘 못 차려 있거든요. 그래서 눈뜨고 일어나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식탁에 챙겨져 있는 편이에요. 이거 저런 거? 저분 이거 찍는다고 약간 짜신 거 아니죠? 원래 이렇게 하시는 거 맞죠? 네, 원래 와이프가 이렇게 좀 왁처럼. 오, 그렇습니까? 아빠 갔다 올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어났어요? 연차로 치면 한 8년차 정도 된 것 같아요. 8년 동안 일해보시니까 좀 직업의 만족도는 좀 어떠세요? 직장 생활도 제가 해보고 뭐 사업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근데 그 일을 할 때 항상 고정적으로 저는 제가 항상 느끼던 게 아, 이 시간 언제 지나가지? 아, 언제 퇴근하지? 아, 몇 시간만 참으면 퇴근이네? 활용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, 일하는 시간을. 그러다 보니까 그 일하는 시간들이 너무 지루하고. 근데 이 택배라는 거는 시간이 남는데 이 시간에 뭐 하지? 하는 게 없이 시간을 항상 타이트하게 잘 썼던 것 같아요. 대략적으로 한 달에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세요? 저번 달에 제가 찍힌 게 한 600 조금 넘었었거든요. 네. 친구들 중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보다는 0.5배 정도 더. 뭐 자기네들은 뭐 야근해서 뭐 8시에 끝났는데 저는 뭐 오후 5시에 끝났는데 뭐 급여가 이렇다 하면은. 오늘도 활기차게 업무 시작. 안녕. 이영진 기사님 평소에 어떤 분이세요?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? 네, 솔직하게. 아, 솔직하게 개구쟁이고 근데 성실하고 항상 사람들 잘 챙기고
그런 사람입니다. 네. 좋은 형이에요. 좋은 형이에요? 예. 동년배들이 되게 많아요. 나이 터울이 별로 차이가 안 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밥을 먹거나 뭐 같이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런 취미 생활이 좀 잘 맞아요. 일 끝나고 딱 연락 안 하는 사이가 아니고 일 끝나고도 야 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사적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내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야 너 저 놀러 갈 때 ATV 탈 거 안 탈 거? 뭘 타? ATV. 너 이거 빼고 예약해? 아니 너 친구가 아침에 거기 전화해서 나왔어. 아. 안녕하세요. 놀러. 아,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 부사님하고 어떤 관계세요? 아,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이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. 아, 고등학교 때 친구이세요? 네. 혹시 그 택배로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? 네. 어느 분께 추천해 주셨어요? 둘 다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왔고 이 친구가 영진이를 데리고 왔고요. 아, 같은 일 하시면서 친구분들까지 있으면 서로 막 힘들고 그러지 않아요? 어때요?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친구로서 뭐 일 얘기도 쉽게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. 지금 말씀 나누시다 보니까 어디 놀러 가시나 봐요 같이요? 네. 아. 이번에 택배 없는 날이 껴있어가지고 그때 친구들이 다 택배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시간 맞춰가지고 가족들끼리 해가지고 여행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가족분들끼리도 자주 보세요? 네. 와이프들끼리도 친하고 그 와이프들끼리 따로 단톡방도 있고 그 정도로 친하죠. 아, 이따 볼게. 저 둘은 어떤 친구예요?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없으면 안 되는.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친인 것 같은데요? 네. 여기는 이제 가산동에 위치한 구로 터미널이고요. 이제 휠쇼터가 도입돼갖고. 이제 저희 기사들은 이제 출근해서 예전처럼 이제 뭐 물건을 분류한다던가 그런 작업은 안 하고요. 저희 보시면 이제 분류 도우미 인력들이 이제 다 배치가 돼 있어갖고 이제 짐만 싣고 이제 바로 배송을 나가면 되는 거고 예전보다 일이 훨씬 많이 수월하고 편해졌어요. 안녕하세요, 형님. 분류 인력 덕분에 오늘도 터미널의 아침은 여유롭게 흘러간다. 뭐 사인 하나씩 해줘? 사인 필요해? 없음 말고. 직장 동료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데 게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던 친구들이니 어찌나 편한지. 이제 각자의 배송지에서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된다. 월 수입 600만 원이 넘는다는 영진 씨. 매달 고수익을 올리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는데. 아파트보다 일반 번지 배송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아파트도 해보고 일반 번지도 둘 다 해봤는데 아무래도 타수가 일반 번지가 좀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. 타수? 타수가 뭐예요? 타수라는 게 이제 한 시간에 제가 배송을 할 수 있는 양. 네, 뭐 한 시간에 60개면 60개, 70개면 70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저희끼리로 이제 타수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그 일반 번지가 더 많이 나와요? 일반 번지가 좀 더 빨라요. 네. 척하면 척. 이젠 눈 감고도 번지 수를 찾을 수 있다는 영진 씨. 걸어가면서 머릿속으로 배송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등 8년 차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다. 이제 배송 끝나신 거예요? 네, 방금 막 끝났습니다. 일찍 끝나셨네요, 그래서? 네, 오늘은 좀 일찍 끝난 편이에요. 이제 끝나시고 뭐 하세요?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남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요? 배송을 마치고 달려온 곳은 집 근처 파티룸. 퇴근 후에는 가족은 물론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다. 아들, 아빠 봐봐. 아빠 어때? 짠! 얘들아, 먹을 거 왔어. 아빠가 먹을 거 사왔대.
오늘은 영진 씨가 동료들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는데 메뉴는 영진 씨 패밀리가 모이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바로 이거. 냄새부터 맛있는 삼겹살이다. 아들 이제 밥 먹자. 자 먹어 먹어 먹어. 야 먹자 먹자 먹자. 네. 아, 그릴이 잘한 거지? 아. 너도 밥부터 먹어. 너도 밥부터. 먼저 먹어. 이건 최고 한번 해줘. 진이 꾸잉꾸잉 한번 필살기. 앞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육아 선배잖아요. 네. 뭐 대단하다고 느낀다거나 좀 물어보고 싶은 거 뭐 그런 거 없어요? 일단은 저는 좀 이 나이쯤 돼서 이제 좀 책임감을 느낀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먼저 그거를 느끼고 먼저 이렇게 저보다 먼저 이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게 좀 대단하죠. 이제 처음에는 한 1년 정도는 제가 도와주다가 그다음에 되게 재밌는데 뭔가 좀 활기를 좀 많이 있어? 느껴가지고 도와주면서 그래서 저도 위험해? 시작하게 됐어요. 한 3년 정도 하다가 네, 그만뒀어요. 그럼 계속 택배 일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남편한테 뭐야? 해주고 싶은 말 그런 거 없어요? 해주고 싶은 말 항상 고생 많이 하고 늘 이제 집에 오면 사랑한다는 걸 강요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집에 오면 많이 지쳐 보이는 모습이 안쓰럽고 항상 가장으로서 고생이 많습니다. 너무 사랑합니다. 너무 사랑합니다. 그리고 지금 친한 친구분 세 분 계신데 추천한 이유가 뭐예요? 추천한 이유는 일단 그쵸 아무래도 돈을 많이 하는 만큼 벌기 때문에 다 성실한 친구들이라서 제가 추천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추천받은 친구들 만족해 하는 것 같으세요? 은인이라고 합니다 저한테. 아 그래요? 네. 장난꾸러기에서 어느덧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가장이 된 삼총사. 모이기만 하면 택배와 육아 이야기에 정신이 없다는데 오늘도 영진 씨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. 지금까지 살았던 제 인생 중에서 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좀 더 부부 사이가 끈끈해졌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나 친구들도 좀 더 돈독해진 것 같고요. 뭐 소중한 저희 아들도 생겼고요.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